네, 한눈에 봐도 부실한 이 급식 사진은 경무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이 실제 먹는 식사입니다. 요즘 편의점 도시락 가격도 4,000원을 넘는데 소방관들 한 끼 식사는 이보다도 못한 3,000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불붙은 건물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쓰러져 있던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 나옵니다. 강한 바람에 불이 번지고 갑작스러운 폭발이 나도 마지막 불씨를 잡아야 쉴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소방관들이 끈 불 15만 3천 건입니다. 목숨 걸고 일하는 소방관들, 출동 전후 어떤 밥을 먹을까요? 지난달 26일 울산 지역 한 소방서 아침입니다. 쌀밥에 달걀 부침 두 장, 고추장과 김치, 멀건 국물이 전부입니다. 한 끼 4,616원의 밥을 준비하다 보니 식판에는 빈 곳이 많습니다. 한 병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19개 지역의 소방서 한 곳씩 표본 조사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7곳의 한 끼 식대는 5,000원도 채 안 됐습니다. 가장 싼 밥, 대구의 3,112원짜리였습니다. 이렇게 먹고 불 끌 수 있겠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은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냥 자기가 도시락을 싸오겠다. 급식 거부를 막 하고 막 그런 센터도 있었어요. 언제 신고가 들어올지 모르니 밖에 나가 사 먹을 수도 없습니다. 한번 출동하면 끼니를 제때 챙기는 건 포기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불 끄고 하면 원래 길에서 그냥 먹고 뭐 이렇게 뭐 후색을 그 갖추고 그런 게 없으니까 빨리 먹고 뭐 또 교대해주고. 출동 전후 먹는 급식이라도 든든히 챙겨줘야 합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를 화재는 물론 구조와 구급 상황까지. 식사 시간도 그리 녹록지 않지만 이때만큼은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식사를 채 마치기도 전 또다시 출동 신호가 울린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대원들.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다. 신속한 출동만이 화재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출동대원입니다. 우선 경방요원들은 계란장장구 착용 및 무기 소지하고 2일조 현장 진입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연쇄 조심하지 않겠군. 도심 상가에서 발생한 사고라 인명사고까지 예상되는 상황. 1분 1초가 시급하다. 화재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차 안에서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 신고 접수 후 화재 현장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5분. 건물 밖으로는 짙은 검은 연기가 크게 치솟아오르는 상황.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다. 시민들의 안전과 빠른 진압을 위해 화재 현장을 통제하고 본격적인 진화 작업에 들어가는 대원. 불이 난 지점을 정확히 겨냥해서 발사해야 진화 작업이 빨라진다. 각종 재난 현장 중에서도 화재 현장은 베테랑 대원들에게도 가장 힘든 곳이다. 1시간 30분 만에 화재가 진압되고 안전 장비를 갖춘 대원들이 서둘러 현장에 투입된다. 자욱한 연기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다시 한 번 더 대방하고 확인을 해봐. 들어와서 계속 방황 못하니까요. 방금 먹고 있잖아. 매번 위험이 뒤따르는 일. 대원들은 뜨거운 화재 열기와 유독가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작업해야 하는 삼중고를 견뎌내야 한다. 하지만 본인보다 시민들의 안전이 먼저다. 불길을 피해서 옥상으로 피신한 어르신을 발견했다. 건물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옥상으로 올라오셨어? 연기를 많이. 병원으로 가보세요. 고령인데다 유독가스를 흡입했기 때문에 빨리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바로 응급실로 이송시켜준 뒤 건물 내부에 또 다른 사람이 없는지 다시 수색에 들어가는 대원. 굳게 닫혀있는 화장실 문.
혹 사람이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재빨리 문을 뜯어내는데 쉽지가 않다. 가지고 있던 도끼로 문을 가격한다. 드디어 문이 열렸다. 폐쇄된 곳에서는 질식사의 위험이 더욱 크다. 곳곳을 둘러보는데 다행히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건물 전체를 샅샅이 수색하는 대원들. 옥상까지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화재는 한 2층부터 3층, 4층 다 인명을 했는데 현재 3차까지 검증했는데 인명이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그 노인분 한 명만 구조된 외에는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예.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가 끝났다고 이들의 임무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가 이들의 또 다른 작업의 시작. 잔불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들어가는 대원들. 마지막 순간까지도 방심은 용납될 수 없다. 화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꼼꼼하고 세심하게 확인해 확인을 거듭한다. 작은 틈새까지 놓쳐서는 안 된다. 잔불 확인 도중 난데없이 망치로 천장을 내리치는 대원들. 잔불이 있을 법한 곳이나 붕괴가 우려되는 곳은 미리 차단을 하는 것. 지나가는 사람들 안전을 위해서요. 지나가다 갑자기 떨어지면 다칠 수 있으니까 그 안전을 위해서 완전히 제거해 주는 겁니다. 대원들에겐 첫째도 시민의 안전, 둘째도 시민의 안전입니다. 건물 밖으로 화재 잔해들이 떨어져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위험스러운 것들은 모두 제거한다. 행인의 안전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대원. 그렇기 때문에 화재 현장 밖도 이들의 활동 구역이 되는 셈이다. 작은 유리조각 잔해 하나까지도 깔끔하게 처리한다. 그 시각 또 다른 대원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문 여니까 불난 거 아시죠? 그때 연기 많이 난 상태예요. 아내가 보였어요? 아내가 안 보이고 그 온풍기만 보였어요. 온풍 쪽에서 불이만 보였어요. 그게 정확히 온풍기. 화재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화재 현장 곳곳을 둘러보고 감식하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시커먼 재와 매캐한 냄새가 가득 차 있는 화재 현장에서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대원.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은 모두 기록으로 남긴다. 한바탕 화마와의 전쟁을 끝내고 소방서로 복귀한 대원들. 화재 현장에서 사용되었던 화재 진압 장비들을 하나씩 점검해 둔다. 언제 다시 긴급한 화재 신고가 들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다음 출동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두는 것. 탄탄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현장에 화재 현장에 가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굴려서 저기 먼 위치까지 보내야 되는데 제대로 안 가고 옆으로 빠져나가면 또 가서 잡아와서 또 연결을 하고 해야 되니까 신속함에 있어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탄탄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저한 준비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기 진압으로 이어져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 피해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한 이들 나름의 방법이다. 대원들의 뜨거웠던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갔고 새벽 4시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도심의 청적을 깨운다. 삼봉리 도로에서 그 한쪽에 불길이 확인했어. 한쪽에 그 주택이 다른 주택도 있다는 걸로 추정되니까 주택으로 연상되는 걸 감지해서 지각한 거라. 산이 불길에 휩싸인 상황. 대형 화재가 아닐까 걱정스러운 대원들.
빠른 대응을 위해서 이동 중에도 화재 진압 장비를 갖추고 준비를 한다. 도착한 300m. 남양준의 모든 소방차가 대거 출동했다. 펌프 지나서 위쪽으로 주태 기다리니까 지금 파워하시도록.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대원들. 화재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새벽 4시 시뻘건 불길이 야산 곳곳을 뒤덮었다. 큰 불로 번지기 전에 조기 진화 작전을 펼친다. 연소가 막고 있어요. 일단 불길은 좀처럼 사그러지지 않는 상황. 야산 날에 주택도 화염에 휩싸였다. 일단은 주택을 먼저, 사람 사는 주택이니까 이제 여기를 연소 저지를 먼저 해고. 주택과 야산 두 팀으로 나누어 진화에 나서는 대원들. 작은 불씨는 흙과 모래를 이용해 잡아줬다. 일로! 여기 갖고 있는 거 봐! 일로 오란 말이야! 일. 다! 아니, 다 일로 오란 말이야! 다들 일로 와야 돼. 진화가 뜻처럼 되지 않는 상황. 대원들도 신경이 곤두선 상태다. 각자 위치를 잡고 진압에 들어간다. 뜨거운 불길. 유독가스와 연기에 휩싸인 현장은 아수라장 그 자체다. 강력한 물줄기로 불길을 진압해 나가는 대원들. 파마와의 싸움은 속전속결이 생긴다. 작은 불씨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재앙으로 번질 수도 있다. 야산의 상황은 더 좋지가 않다. 소중한 자연이 잿더미로 변하기 전에 진압을 해야 하는데. 2번! 2번 더 연결해! 15m 소방 호수. 야산 화재 현장까지 끌고 가기에 턱없이 짧은 길이다. 소방 호수 두 개를 연결하여 진압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공수받은 또 다른 소방 호수를 연결하여 진압 준비를 하는 소방대원.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조금도 주체할 수가 없다. 생명을 위협하는 불과 연기 속에서도 거침없이 불 속으로 향하는 대원들. 화재 진압이 곧 이들의 삶이다. 화염 속 진화 작업은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 손과 발에 힘이 들어가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대원들의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약 2시간여 만에 화재가 진압된다. 여기 없어요. 나머지 잔불씨요. 이게 또 재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잔불을 완전히 저희가 방수 진압 완료를 다 해야 됩니다. 완벽한 잔불 처리를 위해 다시 분주해진 대원들. 잔불이 제대로 진화되지 않으면 더 큰 2차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작은 불씨 하나 남아있지 않도록 야산 곳곳을 누비며 잔불 처리를 펼친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대원들을 금세 지치게 만든다. 산소 호흡기를 착용해도 짙은 연기와 냄새 때문에 여간 곤욕이 아니다. 작년 한 해만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4만 8천여 건. 그 화재 현장마다 대원들은 24시간 불철주야 화재 진압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다. 소방차 14대와 소방대원 약 40명의 인원이 투입돼서 자칫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었던 화재를 막아냈다. 하지만 불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앗아갔다. 이제는 화재 원인을 조사할 차례다. 지금 여기 걸어내 내려가면요. 그쪽에서. 네. 타고서 이렇게 내려온 거라고? 네. 여기서 저를 넘어갈 수가 없거든. 저는 밑에서 왜 타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니면? 화재 흔적은 모두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고 혹 방화의 가능성은 없는지 정밀한 조사에 들어간다.
그 화목 보일러가 있고 그 벽체 나무가 쌓여 있는데 그 지점에서 일단은 화재가 난 것 같아요. 연소 그 패턴을 봤을 때는. 또 다른 발화 지점으로 의심되는 곳은 없는지 집안 내부 점검에 들어가는 대원. 전기 합선, 자연 발화, 가스 폭발 등이 대표적인 화재 원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해야 한다. 여기에 지금 백화 현상이 보이거든요. 벽체. 이 벽하고 이 벽하고 지금 봤을 때 이게 지금 하얗게 된 부분이 오랫동안 가장 열을 많이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옥상까지 연속되된 것을 지금 파악이 되고. 가운데로 여기 집대. 뒤늦게 화재 연락을 받고 집주인이 도착했다. 절단기. 용도로 변경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카페요. 카페로? 화마가 휩쓸고 간 참혹해진 현장. 이거는요? 페인트통인데. 페인트통? 새벽 화재의 경우 목격자도 없을 뿐더러 신고도 늦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붕괴 위험이라든지 전기 감전이라든지 뭐 다른 그 2차적인 재해로 인해서 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다행히 무사하게 그 조사를 마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밤샘 화재 진압을 마친 뒤 날이 밝아서야 잠을 청하는 대원들. 24시간 수시로 출동해야 하는 이들에겐 규칙적인 생활은 기대할 수 없다. 일찍 잠에서 깬 대원들이 체력 단련에 열심이다.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나는 물론 남의 안전도 책임질 수 없다. 피곤한 일상 속에서도 자기 관리가 철저한 대원들. 몸에 물이 안 가도록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 겸 가벼운 운동을 함으로써 몸을 좀 풀어줄 거죠. 밤 11시 화재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에 나선 고양 소방서 대원들. 창문으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계단에서부터 시꺼먼 연기가 가득하다. 연기로 뒤덮인 집안. 하지만 불길은 보이지 않는데 검은 연기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냄비. 이 화재는 아니고 그냥 음식물만 탄 화재라서 연기만 자욱하네요. 환기를 빨리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종종 이렇게 음식물을 태운 연기가 화재로 오인돼 신고가 접수되기도 한다. 조금만 늦었어도 어쩌면 주택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 오히려 이 신고가 화재에서 이 가정을 구해준 셈이다. 입구 좀 나오시라고요. 네, 빨리 입으세요. 선방만 걸치세요. 걸치고 바지 입으세요. 냄비를 가스불 위에 올려놓은 채 잠이 들었던 집주인.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주인. 이렇게 초저녁부터 약주를 많이 드셨어? 네? 네? 초저녁부터 이렇게 약주를 많이 드셨어요? 네. 아니, 갈게요. 아니, 안 오셔도 되고. 네. 다행히 불 난 건 아니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가족들 오라고 해야지. 좀 안정을 취하시고 쉬세요. 네. 그래요. 크고 작은 화재에서 구조와 구급까지 1년 365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방대원들. 항상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고맙다고 하거나 그런 그 한마디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저도 이제 계속 이런 이 직업을 계속 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밤낮을 잇고 사는 소방대원들.
그들은 오늘도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화마와 싸우고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 땀 흘리고 있다.